KSD 우찬. 앞쪽에서 라멜레가 득점을 한 건 좋았어요. 손흥민이 굉장히 좋은 패스를 했고 슈팅을 코스 좋은 곳에 구석진 곳에 넣는 건 좋은데 아, 이 선수들 이게 그 특유의 템포를 까먹는 거, 그다음에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윙크스나 라멜라나 아까 얘기했던 다빈손 산체스나 믿고 주전을 맡길 만한 선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수비수에 대한 링크도 있는 거고 슈크리니아르 같은 선수 그리고 중원 쪽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베스트는 어떤 식으로 전술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중원의 조합을 떠나서 가장 좋은 선수 그리고 이 조합을 잘했을 때 괜찮을 만한 선수는 호이비엘이랑 로셀소랑 은돈벨레예요. 저는 이거를 조합을 하는 게 무리뉴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 쪽에서는 라멜라보다는 역시 케인이 나온다면 케인, 그 다음에 소니, 그리고 뭐 베일 같은 선수가 되겠죠. 이런 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이 경기는 이기면 되는 경기니까 네, 이 경기는 이기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결과 내고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경기를 치러가면서 좀 조합을 더 찾아야 될 것이다. 뭐 어쨌든 실점하지 않았고 라멜라 득점 나왔고 소니 공격 포인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반은 막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뭐 좀 불만이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델레 알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델레 알리? 이 선수는 지금 좀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 커리어를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개인의 컨디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뭐 한간의 이야기대로 훈련을 게을리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델레 알리는 확실히 지금 뭐 감독 때문이 아니고 포체티노 있을 때 마지막 시절 때부터 안 좋았으니까 커리어의 분기점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얘 새끼야! 왜 저러냐? 아 존나 잘 때리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안 하고 있니? 와 깝깝하다 진짜. 나이스! 승리! 골! 아 근데 진짜 손흥민이다. 와 씨, 야 이러면 괜찮아.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보람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끝났어. 손흥민 없으면 어떡할래. 써니! 썬! 썬! 새끼 왜 막어? 막아야지 골키퍼 보니까. 아 경기 끝! 야 근데 진짜 손흥민 쩐다. 한 골 2도움이야. 한 골 2개 도움이에요. 세 골 다 관여했어. 자 최종 스코어 3-1 토트넘 아스퍼가 결국엔 슈킨디아를 잡아내고 플레이오프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전반전에 굉장히 답답했던 경기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가서 그냥 그래도 이렇게 끝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 슈킨디아의 대단한 중거리 슈팅이 얻어맞으면서 경기가 어려움에 빠질 뻔했어요. 그 중거리 슈팅을 먹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수비적으로 그렇게 아니란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응원하는 팀들이 챔스 예선이나 프로 통과해서 유로파 등 챔스 등 본선으로 가는 팀을 응원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아스날이 예전에 예선 나갔던 경기들을 다 봤으니까. 근데 변방리그고 전력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기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원정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피치 사정도 좀 안 좋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들도 프로다. 그들도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 나갈 만한 본인들의 리그에서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때려서 넣는 어떤 그 이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건데 그 부분을 가만히 놔뒀던 거 너무 아니랬습니다. 결국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 이후에 선수들이 교체돼서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업데이트 하도 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 농사식당 지금 들어갑니다. 일단 후반전 들어서 그 뭐 골 먹힌 이후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서부터 가장 오늘 경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교체 윙크스와 로셀소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델레 알리가 빠지고 케인이 들어갔고 베르바인이 루카스 모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은 지금 로셀소가 들어가야 중원에서 피가 돌고 전방 쪽으로 파이널 패스가 들어가고 케인이 있어야 케인을 기점으로 양쪽 측면도 다 같이 살아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를 바꿔보면 뭐냐면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토트넘은 선발 자원이랑 서브 자원의 격차가 너무 많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토트넘은 자신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곳을 보강을 잘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로셀소랑 케인이 나오자마자서부터 전방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흐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주전 선수들이 나오면서 확연하게 경기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했던 파트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해리 케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공격수 보강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게 벤데이비스와 오리에였잖아요. 오리에는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또 특이하게 이 크로스를 잘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벤데이비스랑 세르주 오리에보다 좋은 풀백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레길론 그리고 오른쪽에 맷도어티를 데려왔고 중앙에서 호이베르 같은 선수 넣어줬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방향을 올바르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도 득점을 해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오늘 세 경기에 모두 다 관여를 했죠. 첫 번째 득점, 라멜라의 득점을 낮게 깔아차는 패스로 어시스트를 했고요. 두 번째 손흥민의 골이 경기를 뒤집어내는 역전골로 나왔고, 해리 케인의 헤더를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어시스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득점이 눈에 띄는데 튕겨져 나온 슈팅을 리바운드 잡아서 슈팅 때리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거 이게 아마 주원형이 있었으면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줬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어려운 슈팅입니다. 왜냐하면 리바운드 슈팅을 때리려는 순간에 골키퍼랑 그 옆쪽에 수비수들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뚫고, 그러니까 공격수 입장에서 그 순간에 골대를 보면 내가 골을 박아넣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관역이. 그러면 저곳으로 정확하게 강하게 때려넣지 않으면 골키퍼나 수비수한테 막힌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공이 뜨거나 아니면 벽을 때립니다. 근데 그 빈 공간으로 딱 감아차서 넣었죠. 아, 그거 보면 손흥민의 어떤 본인에 대한 킥의 감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자신감이 얼마나 또 지금 좋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케인에게 주는 크로스도 정말 정확했죠. 요즘에 뭐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서로 간에 이 주고받는 어떤 그게 아주 진짜 러브러브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뛰다가 마지막에 보면 약간 이렇게 무릎을 잡는 장면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아, 손흥민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냐. 물론 최근에 많이 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 너무 과하게 많이 뛰는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건 무리뉴가 잘 조절해 줄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자주 다른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주변에 손흥민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전에든 아니면 간혹이든 여러 가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언론인들 아니면 전문가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면 손흥민의 어떤 그 승부근성, 그리고 모든 경기에서 잘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